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미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팁을 내야 된다 그러죠? 예전에는 10%였어요. 근데 이게 15% 올랐다가 다 요즘에는 이제 18, 뭐 20, 23%까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이 좀 되는 금액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요? 특히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사실 팁이란 것이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게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팁을 많이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 팁을 받아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을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 그 사람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 방송이나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팁을 조금 줘야 된다고 미국 문화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공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도 실제로 낼때 정말 흔쾌히 많이 낼까요? 네, 궁금합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 얼바인들도 좀 부담이 옵니다. 왜냐면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이 팁에 대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분이 드디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때다. 그 말에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생활에 적응 빨리 하시라고. 좀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오늘 한번 미국 문화, 팁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미 미국에 계신데 아직도 팁낼 때마다 망설이거나 부담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는 그 미국 사회의 팁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각 얼마 내야 될지에 대한 감도 좀 생길 수 있고요. 또 같은 금액을 낸다 하시더라도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팁입니다. 그러면 팁이란 게 과연 뭐죠? 팁이란 거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그 일정 요금에 약간의 돈을 얹혀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한국이라든지 뭐 동양 문화권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었지만 서양 문화권, 특히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팁이란 문화가 예전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팁에 대한 줘야 되는 금액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약간 어느 정도의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도 그 감사의 의미로 팁이란 거를 원체 그 의미대로 조금씩 줬다고 해요.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서버들도 그 눈높이가 점점 높아졌고, 더욱이 그 많은 식당 주인들이 서버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을 알자, 네, 그 서버들의 임금을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버들은 임금이 낮아지니까 이제는 팁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부가 금액이었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런 현상이 커지면서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사실 그것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란 게 있잖아요. 서빙을 해서 팁을 받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더 당당하게 급여를 낮췄고, 서버들은 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국의 종업원들, 식당 종업원들은 이제는 그 최저임금이 보통 뭐 어떤 주들은 2달러에서 3달러라고 해요.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지금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보통은 10달러거든요. 그리고 한 2023년까지는 뭐한 15달러까지 높인다고 해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최저임금이 2달러, 3달러라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서버들한테 니네가 팁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서는 팁을 반드시 내야 돼요. 왜냐면 미국 법적으로 종업원 임금을 손님이 책임져야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팁 문화는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스갯 얘기로 보세요.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2달러 내지 3달러, 아니면 금액이 클 때는 뭐한 5달러 이상도 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키시면 그 배송하는 직원한테 팁을 주나요? 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구두를 살 때는 팁을 내지 않죠. 하지만 구두를 닦을 때는 팁을 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팁이란 것은 물건을 팔 때는 팁을 내지 않고요. 네, 서비스하는 사람에게는 팁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게 그 서비스 자체가 비용 아니었나요? 그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팁을 또 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이상하죠. 대표적인 게 머리 자르는 그 미용이에요. 미용 같은 경우에 머리 자르는 비용이 분명히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팁을 또 꽤 많이 줘요. 미용은 20% 이상을 줍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죠. 마사지도 사실은 이 주물르는 게 사실 그게 서비스 비용인데 주물렀기 때문에 팁을 또 한 20% 이상 줘야 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서비스는 과연 다 팁을 줘야 되나요? 그러면 교육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는 어떤가요? 선생님하고 의사한테 팁을 주나요? 안 줍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게 바로 미국의 팁 문화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정비 팁을 주나요? 안 줘요. 자동차 정비는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이나 사실 의료학은 좀 다르지 않나요? 왠지 좀 고생해서 이런 좀 돈을 벌어가는 손에 기름때 묻어가면서 차를 고치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힘들어서 서비스를 함에도 자동차 정비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세차는 또 팁을 줘요. 보통 자동차 세차하실 때 보통 세차 비용 손세차 말씀드린 거예요. 손세차가 보통 한 20달러 30달러 그 사이라면 보통 한 2달러 3달러 정도 주고요. 차가 좀 너무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오래간만 했다면 보통 4, 5달러도 많이 줍니다. 사실 미국의 팁 문화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발단 자체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금액이 증가되고 또 확산되면서 이제는 과거에 받지 않았던 그런 업종에서까지 미국에서는 팁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식 투구할 때입니다. 네, 투구할 때 예전에는 팁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식당 종업원들은 투구도 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식당 종업원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서빙을 하나, 투구 준비를 하나.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성립이 됐던 거죠. 엔진 오일 바꿀 때는 어떤가요? 네, 그때도 사실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카페는 어떤가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부터 그 팁박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강제로 부여하진 않지만 거기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고 팁을 넣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반 카페인데요. 아예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할 때 그 팁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3달러짜리 커피 마셨는데 거기에 팁이 1달러, 2달러, 3달러 선택 내지 않겠어요는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것도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클릭해야 됩니다. 아,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이죠. 미국의 팁 문화는 사실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단지 이제는 법 제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속 편한 것은 그 팁마저도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10달러짜리 점심을 먹었으면 뭐 세금을 또 내야 되고 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 한 12달러, 13달러다 하고 사 드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예를 드린 것처럼 어떤 업종을 주고 어떤 업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팁이 필요한 곳은 뭐 식당, 택시 탈 때, 뭐 미용실, 그다음에 호텔, 네, 이런 곳에서 서비스 받을 때는 거의 팁을 다 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고객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100% 맞진 않아요. 그러면 팁을 줘야 할 곳에서는 과연 얼마를 줘야 될까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면 좋겠고 또 받아야 되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 얼바인드들 생각은 뭐 A는 B, B는 C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수학공식처럼 딱 몇 프로를 반드시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요. 결론은 적절해야겠죠. 그러면 또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테고
일단은 가볍게 인사치레만 할 수 있는 곳은 한 2달러나 3달러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피자 배달할 때, 세차할 때, 아니면 호텔에서 간단한 그런 서빙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그냥 인사치레로 보통 한 2나 3달러 정도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셨거나 아니면 정말 그 서비스 업종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반드시 내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내야 되는 금액은 15%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의 만족도나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편의상 또 플러스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팁은 계산할 때 소수점 자리는 뒷부분은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달러에 15%는 3.45불이거든요. 그러면 뒤로 올려가지고 3.5불을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넉넉히 한 23달러에 4달러 더해서 한 27달러 정도 최종 결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한 43달러에 20%는 8.6달러거든요. 그러면 또 최종적으로 뒤로 올려서 한 52달러 정도로 네,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웨이터들은 사실 팁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식당 주인들은 그 법에 잘못된 점을 이용해 가지고 급여 자체도 상당히 좀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사회적 강제 제도로서 팁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15%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이상은 만족스러우셨을 때 더 추가를 주시는 게 제가 볼 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막 머리 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넉넉히 줘버려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였고요. 아셔야 될 것은 팁은 잘못된 문화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막 꼭 많이 줘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예수 팁이란 게 있었어요. Tips for Teachers. 서버들이 이제 힘들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값을 제외한 팁을 뭐 수천불, 많게는 만불까지도 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들 위한 거라면 그 팁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도네이션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팁이란 잘못된 문화를 자기가 돈이 있다고 그거를 과시하면서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팁은 아름답게 미화해야 할 그 미국의 풍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술을 위한 팁? 저는 그걸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플러밍을 불렀어요. 하수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배관이 샜거나 이런 거겠죠. 플러밍이니까. 수리를 막 했는데 결국은 200달러래요. 팁을 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준다면 얼마 줘야 될까요? 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또 지났어요. 근데 같은 데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그 플러밍을 또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같은 데 고장 났으니까 자기가 무료로 서비스 해주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그날은 또 팁을 좀 줘야 될까요? 또 준다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얼바인데디는 팁을 그 미국의 절반의 강제적 문화와 그 다음에 또 절반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줘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또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껏 주지 않았던 업종에는 굳이 새롭게 팁을 줘가면서 이 잘못된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오늘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질문 드린 그 플러밍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얼바인데디는 미국 이민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 보다 정리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